특별히 또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해온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뭘까요, 아버님? 침을 놔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준비했고요. 관절에 좋은 뜸을 준비해왔어요. 늘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하느라 무릎 통증이 심한 부모님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뜸과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침 치료가 건강 주치의 첫 번째 솔루션. 와. 특별히 또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해온 두 번째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짠. 어? 이게 뭐죠? 어? 술 아니죠? 그게 뭐예요? 이거 술 아니야, 아버님? 이게 뭐예요? 간장 같은데요? 색깔이 꼭 한약 같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맛을 한번 먼저 봐볼까요? 음료인가요?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요. 고맙습니다. 먼저 맛을 보는 두 분, 표정이 나쁘진 않은데요. 과연 두 번째 솔루션의 정체는? 뭘까요? 아이고. 자, 지금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드신 거는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 그러니까 하나 노린내도 안 나고. 약이 굉장히 아주 향긋하니 전해요. 제가 이걸 오늘 왜 드렸냐 하면은 우리 동의보감에서 말하기를 흑염소를 우리는 고양이라고 해요. 고양. 그리고 이 신기를 보충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을 때 흑염소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관절에 아주 좋다라고 동의보감 우리 신논본초경에도 쓰여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흑염소 진액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그렇다면 흑염소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흑염소의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이 나왔을 때 재빨리 반응하게 하는 능력인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는 성분을 억제해서 췌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없는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관찰해봤더니 아라키돈산이 높은 사람이 당뇨에 걸릴 위험이 46% 정도 더 낮았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가 생긴 쥐에게 아연과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했더니 인슐린 민감도 개선을 통해 혈당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중단 2주 후에도 낮은 혈당 수치를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고기에는 0.7%,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1.3%, 또 달걀에는 1.77%가 들어있는 것과 비교해서 흑염소에는 3.1%로 아라키돈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면역력의 핵심인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재료가 단백질인데 흑염소가 고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흑염소에는 비타민 E와 또 철분, 칼슘, 아연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면역세포를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일하느라 관절과 뼈 건강을 챙기지 못한 두 분. 흑염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갱년기가 되고 노화가 찾아오면 뼈 건강이 무너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흑염소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흑염소 속에 있는 풍부한 칼슘이 뼈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관절과 근육은 물론이고 뼈 건강을 지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흑염소 진액은 열이 많은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하고 하루 140ml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